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여덟 번째 이야기. 어찌 이 깊은 생신날에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황제의 폐위와 독살, 백성들의 학살까지 잔인한 행위는 뜻있는 충신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월기교의 오부는 그런 충신들 중 한 명으로 가슴에 단도를 품고 동탁을 죽이기에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부는 동탁을 암살하려다 갑자기 나타난 여포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부의 암살 실패 후 동탁은 어디서든 여포와 군사들로 하여금 철통 같은 호의를 하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동탁을 암살하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감히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동탁의 만행에 분개하여 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전국에서 일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르테수 원소였습니다. 동탁을 이대로 두고 보실 생각이십니까? 군사를 몰아 낙양으로 쳐들어가 놈을 죽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추의 말이 맞습니다. 동탁이 더 이상 날뛰도록 놔두어선 안 됩니다. 군사를 일으켜 동탁을 몰아내야 합니다. 서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자중해야 합니다. 자중하다니. 그렇다면 이대로 동탁의 만행을 두고 보자는 말씀이요. 스스로 자, 무거울 좀. 자중이란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몸을 무겁게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위기는 높이 사지만 황제가 동탁의 품 안에 있는 이상 명분은 동탁에게 있어 우리는 역적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동탁이 죽기만 바라고 있자는 말은 아니겠지. 천하의 영웅들을 불러모아 낙양으로 진격한다면 쉽게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웅들을 불러모아 낙양으로 진격한다. 그래야만 대의명분이 서고 동탁과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조정 내부에 호응이 있다면 일은 더욱 쉽게 되겠지요. 낙양은 이미 동탁의 손아귀에 있는데 누가 그를 거역하고 나와 손을 잡으려 하겠는가? 사도 왕윤이 어떻습니까? 너에게 서찰을 써줄 테니 낙양으로 돌아가 은밀히 사도 왕윤을 만나도록 하거라. 원소는 자신의 뜻을 담은 서찰을 사도 왕윤에게 보냈습니다. 원소의 서찰을 받은 왕윤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다음 날 왕윤은 자신의 생일을 핑계로 조정의 대신들을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탁을 마음속 깊이 증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윤은 대신들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됩니다. 왕사도, 어찌 이 기쁜 생신날에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동탁의 횡포로 한실의 운명이 위태롭습니다. 400년 역사의 한실이 동탁의 손에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소? 가슴이 막막하여 눈물이 절로 나오는구려. 그때 조조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대는 조참의 후손으로 대대로 한의 은혜를 입어왔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웃음이 나온단 말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데 아무런 계책도 없이 울고 있으니 어찌 우습지 않습니까? 이 조조가 비록 재주는 없지만 원하신다면 동탁의 머리를 잘라 천하에 근심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동탁의 머리를 자르다니 그게 사실인가? 진정 자네에게 그런 계책이 있단 말인가? 동탁은 저를 완전히 믿고 있사오니 언제든 동탁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왕사도께서 갖고 계신 칠성보도를 빌려주신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동탁의 목을 베겠습니다. 조조의 자는 맹덕, 어릴 때 이름은 아만이라고 했습니다. 후한 순제 때 권세를 누린 조등이란 환관이 있었는데 조등은 조조의 아버지 조승을 양아들로 맞았습니다. 글자 자, 자는 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던 시대에 본 이름 대신 부르던 이름을 말합니다. 조조는 어릴 때부터 가진 말썽을 일으켜 고향 초원 일대에서 악동으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조조에게는 엄한 숙부가 있었는데 숙부는 조조가 잘못을 할 때마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에게 일러바쳤습니다. 네, 너한테 충고할 말이 있어 왔다. 아마나, 대체 왜 이러느냐? 이건 간질병이잖아. 형님, 형님. 아마, 괜찮으냐? 아버지,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십니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간질을 앓는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내 숙부가
숙부님이 저를 항상 못마땅히 여기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거짓말까지 하시다니. 간질간, 병질, 병병. 간질병은 갑자기 몸을 뒤틀거나 까무러치는 따위의 증상을 일으키는 병을 말합니다. 조조의 거짓말을 고지들은 조송은 이후 아우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이렇듯 조조는 꾀가 많아 사람을 잘 속였습니다. 조조는 점점 자라나면서 타고난 기지와 담대함으로 고을 청년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틀기, 슬기지. 기지란 그때 그때의 경우에 따라 재빠르게 작용하는 날카로운 재치입니다. 조조의 친구 중에는 원소라는 비공자가 있었는데 원소는 명문가의 후손으로 뒷날 조조와 함께 천하를 두고 견주게 됩니다. 조조와 원소는 관상을 잘 본다는 허소를 찾아 연암으로 갔습니다. 내 관상을 좀 봐주시오. 미래가 어찌 될 것 같소이까? 자네는 가지가 무성한 천하의 거목이 될 걸세. 천하의 거목이라니, 그게 정말이오? 하지만 본인의 힘과 노력보다는 가문의 후광으로 성장을 하니 그 무성함이 오래가지는 못하겠군. 뒤후, 빛광. 후광이란 어떤 인물 또는 사물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을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소? 자네는 태평한 시절에는 훌륭한 신하가 되겠지만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질시를 받는 간웅이 될 걸세. 간사할간, 수컷웅. 간웅이란 간사한 지혜가 있는 영웅을 말합니다. 그 후로 조조는 과거에 합격해 낙양 관문을 지키는 낙양도위에 임명되었습니다. 조조는 부임 초부터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어기는 사람은 귀천을 막론하고 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당시 전에 세도가인 건석의 아저씨 되는 차까지 국법을 어겼다고 곤장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조의 매서운 이름은 낙양에 널리 퍼져 이후 감히 법을 어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건석은 이 사실을 알고 분개했지만 워낙 잘잘못이 뚜렷해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 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 천하가 전란에 휩싸이자 조조는 황보숭의 후진을 담당하는 기도위가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왕위는 조조의 계책을 받아들여 애지중지하던 칠성보도를 조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조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신의 처자와 부모를 진료로 피신시킨 뒤 며칠 후 칠성보도를 가슴에 품고 동탁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동탁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여포가 나타나 포기를 하고 기지를 발휘해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동탁의 집을 무사히 빠져나온 조조는 그 길로 말을 달려 낙양을 빠져나갔습니다. 조조의 행동이 수상쩍습니다. 조금 전 모습은 찌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채자 급히 칼을 바친 것입니다. 나도 의심을 했다만 자객치고는 너무 태연하지 않느냐. 무슨 일인데 두 분이 그리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마침 잘 왔다. 조금 전에 조조가 왔다 갔는데. 동탁은 조금 전 조조가 보였던 수상쩍은 행동을 이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불러보십시오. 급히 달려온다면 칼을 바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지 않는다면 승상을 찌르려 했다는 뜻이 됩니다. 동탁은 이유의 말에 따라 군사를 보내 조조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이 조조의 집을 찾았을 땐 조조는 이미 사라져 낙양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힌 동탁의 동전. 동탁은 극악무도한 독재를 하면서 특히 나라 경제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주전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오주전은 전환시대부터 사용했던 신뢰가 높은 화폐였습니다. 동탁은 옛날 진시황이 세상의 모든 병기를 녹여 만들었던 사람 형상의 동상 12개 중에서 10개를 녹여 새로운 오주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주전은 모양이나 구멍도 없는 밋밋하고 허술한 화폐였습니다. 크기도 실제 오주전의 절반 정도이고 문자나 무늬도 없는 조잡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어진 동전을 대량으로 유통시키자 사람들의 불신이 커졌고 결국은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곡물 한 섬이 수십만 전에 이르는 등 화폐 경제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작은 물건을 하나 사려면 화폐를 수레에 싣고 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레 백성들은 불편하고 믿을 수 없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곧 물물교환으로 바뀌었습니다.
동탁이 만든 오주전은 화폐경제에서 물물교환경제로 바뀌어 오히려 경제가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조조 등은 삼가 대의를 천하에 고한다로 이어집니다.